천사의 제보 그런 감동을 줄수있다면최고의아티스트가아닐까뭐힘들었나없을그런거예요아어렵다기보다는저는되게즐거웠습니다즐거웠고특별히어려운건없었어요네왜냐하면빨리나가서팬여러분들한테뭔가를보여드리고싶다라는게컸지특별히뭐어려운걸생각할그런결론은없었고요오히려그런즐거움때문에또새로운또스태프들을만나게됐고뭐배우로서는또만나볼수없는스태프들이아무래도뭐이렇게안무팀이라든지또작곡을하시는작곡가님이라든지또음악을프로듀싱해주는또각스태프분들이시잖아요만났어야되는데올해초반쯤에는만나뵀었어야돼요근데또부득이하게더완성도있게진행을하기위해서좀미뤄졌고요대신에그시간자체가너무팬분들과약속한시간보다크다보니까그시간을잘활용하고싶었어요그래서팬미팅프로젝트도노력했던거고그런분들과의작업자체가신선했고재밌었어요작업하는내내도너무즐거웠고그런새로운경험이기때문에그리고또팬분들내돈안한다는생각때문에또뭐그런걸생각할것도없었고힘든것보다즐거운게더많았습니다 중국예단어도들었어요아침에그중국에서는한국의단어와같은날이라고그래서아무래도그런것들이제가팬분들을만나는팬미팅자리와또겹쳐지는시기가된것같아서오히려좀뜻깊고보통이한국도가족들이랑같이보는시간으로유명해요그래서아무래도제2의가족인또팬여러분들과함께할수있어서되게고맙고행복할것같습니다단어는이렇게함께보냈으면좋겠고이왕이면또점프같이먹고싶네요갖고오셨나요네차기작같은경우에는사실은이미들어가서거기에맞춰서또평소에팬여러분들한테보여드릴수있는것들이좀한정이돼있잖아요그중에하나가또예능프로그램이었는데그것도한번팬분들과뭐좋은시간을보낼수있다면뭐출연해보는것도재밌겠다해서예능도출연했었고그래서그렇게시간을지금어느정도상반기는보내게됐고요하반기쯤에좋은차기작으로아마팬분들께또다른또감동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면좋겠습니다아스태프들처음들었어요오늘그런게있었나요아감사합니다저는스태프들이목말라있거든요 앞으로그런스태프들은잘좀버무려주세요네아너무스태프들저는진짜없을걸그래서그래도명색이습한데그래서이거를뭐일시적으로상해와한교만가겠다는아니고요아마중국에팬미팅을하게된다면좀시간을두고이렇게해야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었고그중에첫번째로진짜스탠드한국에있어야되잖아요너무없어서그정도는그리고저는가본적이없어요한교네거기도예나타상해한교뭐일단은중국에계신팬분들을찾아뵙는다는목적으로시작을한거예요근데사실상이렇게너무나중국에뭐크기도너무크고팬여러분들도각지역에계시기때문에정말어려운한거고큰의미는없어요다만팬여러분들을빨리찾아뵙고싶은마음똑같고빨리시작을해야겠다해서일단은상해와함정먼저택하게되고이후에도중국에계신또각지역에계신분들도계속찾아뵐생각이고요또아시아에계신팬분들도또계속찾아뵈야될의무가있으니까예그런것들은또작품시간과맞물리지않게잘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그러고싶어요그래서사실지금이니까가능한건없는것같고요계속해서이후에를생각해서먼저시작하는거예요사실배우로서아까도뭐말씀드린말을걸치긴하는데한국배우들은아직까지는좀그런게좀많이어려워요그래서어떤일이제가먼저이런것들을가져놓으면이후에팬분들과더오랫동안다양한만남을가질거에대한어떤초석이될것같아서지금그런걸서서히만들어가는거고요중국배우분들중에예를들어서뭐유덕화씨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도꾸준한활동과또팬분들과교류를하고계시는것같아서저는처음에뭐다양한많은아티스트분들을본목으로삼아서시작을했지만특히유덕화씨같은경우에는개인적으로도상당히저렇게아티스트활동을하는것도상당히멋지구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10년후에도제가앞으로지금처럼계속새로운거를만들어가고싶다는열정이있다면
충분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함께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겠다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약속드리고 싶어요. 배우 중에는 딱히 한 분을 꼽기 힘드네요. 워낙에 그런 좋은 배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사랑을 받고 배우로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한 배우들한테 다 존경심을 표해요. 그리고 함께 해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함께 해주실 배우분들께도 존경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서로가 존경을 해야만이 좋은 연기가 나오고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너무 감사했어요. 뭐 한 명을 뽑기 너무 힘듭니다.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상형은 글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전까지는